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 속에 일선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등교 첫날 사실상 전교생이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입학식을 준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새 학기 모습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cm에서 2cm를 넘는 거야. 개학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사용법 설명이 한창입니다. 키트를 받은 아이들은 낯선 항원 검사가 무섭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떨렸는데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뭔가 좋아요. 아니 코에 집어넣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장에 들어서는 신입생들을 AI 로봇이 맞이합니다. 강아지와 늑대 등 다양한 동물 흉내부터 비트박스의 춤까지 AI 로봇의 장기에 흥미를 느끼고 교장 선생님 대신 입학 허가서도 읽어줍니다. 코로나 사태 속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AI와 함께한 특별한 입학식에 걱정보단 웃음과 기대가 앞섭니다. AI 로봇이 있어서 아이도 되게 좀 두려움 없이 입학식을 잘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필수적인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잘 적응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도내 학교들이 일제히 새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오전에 조기 귀가 조치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2주간의 새학기 적응 주간에는 지역 학교 상황에 따라 부분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주 2회 선제 검사가 권고됩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고 확진이나 격리, 의심 증상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면 방역 당국의 문자나 검사 확인서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방역 상황이 새학기 풍경을 또다시 바꿔놓은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